아니 결혼하잖아. 아니, 가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다 쓸 수 있고. 허가게 그 됐고 또 또. 아니 얘를 싫다 싫다. 아니 이 친구가 결혼하는데 저랑 스타일리스트가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제가 그날 일본에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콘서트를 가는 상황이라. 하긴 많이 주네. 몇몇 못 가요. 아이고 아이고. 저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밥을 제가 갈게 했었는데. 제가 갈게. 춤추고 노래하면 다 할게요. 크리스마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정도야. 뜬금없이 와 이거 허가 결혼식에 김현중이 축가. 우리 스태프들 축의금 내고. 야. 그거 괜찮다. 시원시원한데. 아 얘 좋아하겠다. 자 그럼 일단 가기 먼저. 그래 가기. 얘도 될지 모르겠으니까. 야, 가기. 전화를 해보게 됐어. 형님. 그래 가가. 네.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아주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 형 집에 잠깐 올래? 왜요? 아 여기 너 오면 아마 좋을 거야. 결혼식이 굉장히 윤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여기 네가 청첩장을 좀 돌릴 사람들이 많아. 아 지금요?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내가 이분들을 추천해주고 나는 나중에 될 거야. 아 여기 아무튼 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은 다 네 결혼식에 꼭 갈 거야 아마. 아 좋아요. 청첩장 수북이 가지고 한 40장 정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 형이 지금 너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 알겠지? 아무튼 이쪽으로 와. 아 진학이 지내는구나. 아니 안 올 줄 알더니 청첩병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역시 결혼 이게 결혼 하객수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렇지. 그 딱 숙 가지고 계산해보고 수지 타세를 맞으니까 오는 거야. 네. 아 방향을 틀어주는 거지. 근데 그게 빨리 학답을 해줘야 그 스태프들 그날 이제 보낼 거냐 보낼 건지. 아 얘는 진짜 바쁠 텐데. 근데 안 못 올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라 형수 오빠야. 에? 형수 오빠야. 왜 전화했어요? 오빠 저한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뭘. 바쁘지? 저 스케줄 끝나고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그래? 피곤하지? 숙소 여기 아니야? 피곤하지? 숙소 여기 시스템 옆에 숙소 아유 대가 그냥 뭐 주변에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바쁠 것 같아서 집에? 나는 지금 집이고 여기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너 바쁠 것 같아갖고 아 그래도 아, 나 오라고 야 너 한 번 들이대다가 차인 적 있냐? 이렇게 너를 야 이렇게 대한 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보라야. 여보세요? 보라야. 여기 지금 맨발의 친구들 촬영 중이거든. 아 진짜요? 방송이에요? 방송이야. 네. 되게 안심한다. 방송이 이렇게 너무 안심해. 너무 안심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 알았어. 언니 오빠 바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호세야 들어봐. 장난 아니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친구도 불렀으니까 바쁠 텐데. 엄마가 좀 레시피를 그대로 아까 불고기하고 다 메모했지. 그래서 우리가 집밥 한번 맛있게 해서 한 입 더 좀 주고 만나자. 기름. 밥차는 당면은 불려놓고 소고기도 당근이랑 양파랑 소스 볶아 삼각각 볶은 것을 부치는 거지. 여기가 뭐야? 불고기야. 여기가 불고기? 김탁구가 배를 갈고 있어. 아, 이거 나이스. 고기를 재는 거야. 양파. 이거 손맛이네. 됐다. 와. 자,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잡채 이름은 한풀이 잡채입니다. 오늘 주인공께서 한 입 드셔보시고. 와! 아우 얘도 진짜 잘 먹는다. 와. 이거 땡겨야 돼. 아, 그렇지. 어때요? 맛있어? 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그 소고기의 기름짐이 확 퍼져야 되거든요.
아, 이거지 이거. 이렇게. 아, 이거지 이거. 이렇게.